네, 오늘 밤도 내일 밤도 잠이 안 오신다면 운조 커피와 함께 운조 커피에 그 디카페인 커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운조 커피와 함께 드셔도 네, 편안한 잠 주무실 수가 있고요. 자, 지금 열심히 복사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아마 들리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분의 자료가 보통 자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막 열심히 복사를 해서 지금 빼돌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 우리 미래에셋대우의 김태희 선임 연구위원님과 함께 면역 항암제 주제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우리 김태희 선임 연구위원님은 원래 저 뭐 의학 공부를 하시던 분입니까? 네, 전공은 생명과학을 했습니다. 생명과학. 네. 아, 생명과학이는 요즘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그렇게 자기 전문 분야에서 하시다가 이제 이런 또 경제나 이쪽으로 다시 공부를 하셔갖고 오는 경우가 많죠. 네, 맞습니다. 네, 생명과학을 공부하신 우리 김태희 선임 연구위원님. 자, 일단 오늘 말씀 주실 주제가 제가 이제 항암제로 좀 보긴 했습니다. 맞죠? 항암제? 네. 네, 항암제 중에도 면역 항암제입니까? 네, 맞습니다. 뭐 어떻게 다른지 좀 그냥 항암제랑 어떻게 다른지 네. 설명을 좀 잠깐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뭐 내용은요. 네. 항암제 관련해서 준비를 해왔고 네. 일단 해외 쪽 뭐 제약바이오 쪽에 투자를 하시려면은 항암제가 네. 가장 중요합니다. 네, 아무래도 그쪽에 개발하고 있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네. 항암제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빅파마들이 가장 주력하고 있는 분야가 이 항암제 쪽이라는 거죠. 항암제가 시장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전체 의약품 중에서 한 15% 정도를 항암제가 차지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가 당뇨, 그 다음에 뭐 류마티스 관절염 아니면은 뭐 항바이러스 이런 순서로 시장이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제약 쪽 가장 큰 시장이 항암 항암이 일단 1위고 네. 그 다음이 당뇨, 네. 류마티즘 뭐 이런 쪽으로 간다고요? 예,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암이 당연히 걸린 분들도 많고 약값도 네, 비싸고 뭐 그런 거죠. 네, 그리고 네. 또 하나의 이유가 아직 항암제가 개발될 여지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내에서도 사망 1위가 네. 암이고요. 그리고 글로벌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도 2위가 암입니다. 그래서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은 많은데 아직까지 네. 항암제가 효능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통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5년 생존율로 평가를 하는데 네.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 이제 한 10% 정도로 올라왔고 10%요? 네. 그게 올라온 거예요? 네. 예전에는 5%였다가 그나마 좀 올라온 수준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뭐 위암이나 폐암이나 가람 같은 경우가 이제 30%까지 올라온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직 개발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빅파마들을 상당히 주력으로 하고 있는 그런 의약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네. 우리 김태희 선임 연구위원님이 굉장히 그 화면이 잘 받으시는 모양입니다. 아, 네. 예, 지금 뭐 외모 찬양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지금 우리가 네. 외모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제약 분야인 항암제 얘기를 오늘 우리 김태희 연구위원님과 할 거니까요. 자, 근데 아까 제가 좀 질문 드렸던 게 그러니까 그냥 항암제랑 항암제 시장이 큰 건 알겠고 네. 면역 항암제랑 그냥 항암제는 뭐가 다른 겁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세대별로 네. 항암제 그 발전사를 말씀드리면 발전사가 있군요. 네, 일단 1세대 같은 경우에는 케미컬 항암제. 케미컬. 네, 세포독성. 네, 맞습니다. 네, 세포독성 항암제라고도 하는데 네. 1세대 같은 경우는 독극물이기 때문에 효능이 되게 좋습니다. 암세포를 그냥 죽이는 거죠, 화학약품으로. 예, 맞아요. 네. 네, 그런데 문제는 암세포랑 정상세포랑 같이 공격을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상당히 심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탈모라던가 구토, 설사, 입이 헐고 하는 게 다 1세대 항암제들의 부작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나 영화 같은 데 보서 막 머리 빠지고 뭐 그런 모습들. 예. 아, 그게 이제 1세대. 네. 네. 그리고 2세대 같은 경우가 표적 항암제. 타겟티드 테라피라고 하는데 표적 항암제 같은 경우는 이 암세포만을 1대1로 타겟으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부작용이 낮습니다. 네. 네, 그 대신 1세대보다는 효능이 조금 떨어진다라는 평가가 있고 그다음에 표적이 없는 환자분들한테는 2세대 항암제를 못 쓴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내성이 생깁니다. 내성. 네, 그래서 보통 2세대 항암제는 1년이 기한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아, 2년이요?
1년이요. 1년? 네. 1년이 기한, 더 이상 못 쓴다는 거예요? 내성이 안 생기시면 계속 쓸 수가 있는데 보통은 1년 정도 많이 생기십니다. 아, 그럼 이제 효과가 더 이상 이제 없다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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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개선대에서 나온 게 3세대 면역화합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면역화합제는 우리 몸속에 있는 면역 시스템을 네? 부스팅 시켜서 이걸로 암을 잡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면역력 강화? 네,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거는 우리 홍삼 같은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따 그림을 그려서 좀 더 자세하게 네, 설명을 드릴 텐데 네. 그래서 1세대랑 2세대 같은 경우에는 네? 외부 물질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암을 죽였다라면 3세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속에 있는 면역세포들 네? T세포나 뭐 NK세포 같은 면역세포들이 네? 암을 죽인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 그럼 이건 부작용도 훨씬 없겠군요. 적겠군요. 예. 네,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고요. 예. 부작용이 있기는 하지만 상당히 덜하다라는 거죠. 이 지금 또 쓰이는 약이 있어요? 아니면 이제 앞으로 쓰일 거라는 겁니까? 출시되고 있는 약들이 계속 늘고 있고요. 네. 작년 기준으로 글로벌 매출액 2위 한 약이 면역화합제입니다. 글로벌 2위? 네. 글로벌 1위 약이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로 휴미라라는 약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조만간 이제 한 2, 3년 후에 이 면역화합제가 류마티스 약을 누르고 1위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당연히 뭐 효과만 있으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암 걸린 분들 많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네. 면역화합제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네네. 면역 관문 억제제부터 해서 뭐 되게 핫했던 뭐 카티, 카, NK가 있는데 네? 그거를 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그림으로 네.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아, 좋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칠판으로 진출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김태희 선임 연구위원과 네. 함께 면역 항암제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드리면은 네. 우리 몸속에 암세포는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보통 하루에 뭐 1000개가 생긴다라고 얘기들을 하세요. 그런데 이 암이 커지지 않고 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게 면역세포들이 암세포를 계속 잘 죽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암세포가 똑똑해지면서 네. 이거를 피해 가려고 해요. 그래서 네, 이렇게 암세포가 뭐 튜머 셀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거를 죽이는 거는 네. 그 T세포, 네. T셀 이거를 죽여요. 약간 등을 좀 피해 주시면 아마 보시기 좀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네. 네. 그런데 이 면역 관문 억제제라는 거는 네. 영어로는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라고 하는데 체크포인트가 네. 검문소라는 뜻이거든요. 아, 어렵다. 네. 그래서 이 T세포에 네. PD-1이라는 단백질이 발현이 되어 있고 네. 암세포에는 PD-L1이라는 단백질이 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T세포가 이제 검문을 하러 막 다니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너 암세포냐 아니냐? 맞습니다. 정상 세포냐 네. 비정상 세포를 이렇게 찾는데 네. 이 두 개가 결합하면은 네. 암세포가 정상 세포인 척을 합니다. 그래서 네. T세포가 암세포를 죽여야 되는데 네. 죽이지 않고 회피 반응. 예. 이거를 면역 회피 아니면은 면역 억제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면역 관문 억제제는 이거가 결합하지 못하도록 끊어주는 개념이에요. 면역 방문? 관문. 관문. 네. 아, 면역 관문 억제제. 네. 네. 그래서 여기에 PD-1이라는 데 항체가 먼저 달라붙어서 네. 이 암세포랑 못 만나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암세포 위에 나와 있는 단백질에 네? 또 항체가 붙어서 네. T세포를 못 만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끊어서 네?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이는 이거를 면역항암제 중에 면역관문 억제제라고 보시면 돼요. 아, 이게 근데 지금 시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 그래서 이 약이 대표적인 약이 키트루다라는 약이 있어요. 키트루다. 키트루다? 네. 이름이 키트루다예요? 예, 맞습니다. 이게 네. 머크에서 개발한 약인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매출의 2등 의약품이고요. 네. 그다음에 올해 상반기에 우리 국내에서도 1등 매출의 의약품으로 올라왔습니다. 키트루다가? 네.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네, 그래서 주변에 암 환자분들 보시면은 최근에 네. 키트루다 맞으시는 분들이 이제 좀 많이 늘어나셨을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 키트루다가 어떻게 유명해졌냐면은 네.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있으시죠? 네네. 네, 그분이 91세 나이에 흑색종 피부암에 걸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흑색종이 뇌랑 간으로 전이가 됐어요. 그래서 시한부 판정을 받았는데 키트루다를 맞고
완치가 되셨습니다. 어, 진짜요? 네. 91세? 네. 그래서 아직까지 살아계시고요. 지지난주에 96번째 생일 파티를 하셨어요. 그 헤비타트 운동하고 뭐 그 집지러 다니시고 뭐 이런 이분 맞죠? 그분?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키트루다가 상당히 효능이 좋은 그런 의약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면역관문 억제제도 좋은데 네. 카티라는 치료법이 있습니다. 아까 근데 참 키트루다는 어디 거예요? 어디서 머크에서 만들었습니다. 머크? 네. 키트루다. 네. 그 다음 약이 카티. 카티? 네. 이 카티라는 약이 있는데 이름 다 왜 이래 여기는? 네. 그래서 이거 카티 말씀드리기 전에 네. 일반적으로 그 용어들이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네, 어려워요. 네, 용어를 한번 임상 용어들을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해외 업체들이 항암제 평가를 임상 결과를 발표할 때 네. 뭐 반응률 몇 퍼센트니 완전간에 부분간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 되게 따지고 보면 간단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거는 크게 네 가지로 보실 수가 있어요. 네. CR, PR, SD, 그 다음에 PD. 이게 암 사이즈가 어떻게 변했느냐. 이거를. CR, PR, SD, PD. 네. 네. 이거를 그 네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CR 같은 경우는. 네, CR만 한가요? 아, 네. 네, complete 네, response라 그래서 네. 완전 관해. 완전 관해. 관해? 네. 암이 다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100%가. 아, 그러니까 CR이 됐으면 암이 이제 없다는 거예요? 예. 예. 네. 그다음에 PR은 partial response라 그래서 예. 부분 관해겠죠. 부분 관 아, 네, 네, 네. 그래서 암이 조금 남아 있는 네, 부분적으로 평균 네. 한 30% 밑으로 암이 줄어들면 PR이라고 하고요. 내가 완전히 있던 게 100이에요? 아니면? 100입니다. 아, 그럼 아까 CR은 0인 거예요? 100인 거예요? 네. 0이 된 거죠. 마이너스 100%니까. 아, 알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SD는 스테이블 디지즈 그래서 네. 안정병변. 안전병변. 네. 암이 커지지도 네. 작아지지도 않은. 아. 그래서 마이너스 30에서 플러스 20.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까? 아니면 그 사이 어느 지점에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네, 어느 쪽, 이 사이에 있으면, 평가했을 때 이 사이에 있으면은 이거를 SD라고 하고요. 아, 그건 SD. 네. 그 다음에 PD 같은 경우는 네. 이게 그 진행됐다라는 뜻에서 네. 진행병변이라고 합니다. 아, 숫자가 왔다 갔다 합니까? 이거는? 네, 이거는 암이 20% 이상 커진 상황이겠죠. 20% 이상 커진 상황. 네, 그래서 암 사이즈는 CR, 네. PR, SD, PD 이렇게 네 개로 다 네.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아유, 좋습니다. 네, 그래서 네. 임상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네. 임상 환자 10명 중에 네. 2명이 CR이다. 그러면은 CR 20%. 아. 부분 관해 네네. 30% 이상 줄어든 환자가 3명이다. 그러면은 PR 30%. 아, 그럼 예를 들어 어디에서 무슨 약을 이제 우리가 만들어 갖고 임상을 했는데 CR이 뭐 한 100명 중에 CR 40명, PR 20명, 뭐 SD 몇 명 이렇게 이제 나오면 네. 와, CR 40명이 진짜 효과 좋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네, 네. 뭐 암종마다 다 다르고 경쟁약이랑도 네.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네, 네. 일단 그런 개념이고 이 CR과 PR을 합친 값을 네. ORR이라고 합니다. 네, ORR. 네, 반응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응률. 아, 네. 효과가 있다? 네. 그래서 네. 임상 결과 네. 뭐 ORR 반응률이 50%다. 네. 그러면은 50%의 환자가 암이 30% 이상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네. 아, 여기까지 뭐 이해가 어렵지 않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요 ORR에 네. SD를 더한 거를 DCR 질병 통제율입니다. 질병 통제율. 질병 통제율. 네. Disease Control Rate 그래서 네. 결국은 통제가 됐다라는 거는 암이 줄어들었거나 커지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아, 이것도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보통 이제 뭐 외자사들, 빅파마들이나 바이오 업체들이 네. 임상 결과를 발표할 때는 네. ORR 몇 프로다, DCR 몇 프로다 아. 이렇게 발표를 하고 네. 투자자들은 이제 거기서 경쟁 약물이랑 비교가 명확하게 된다라는 거죠. 네, 네, 네. 아, 이건 저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네, 네. 그래서 네. 이 부분만 이해하시면은 네. 그 항암제 임상 결과 보는 데는 큰 무리는 없을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오늘 항암제는
매우 쉬워 보입니다. 네네. 제 수준에 이 정도면 굉장히 오늘 쉬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아까 네. 카티라는 거 말씀드리면은 네. 카티가 한 2년 전에 되게 핫했고 네. 업계에서 되게 그 센세이셔널했어요. 카티라는 신약이 그때 나올 때. 네. 네. 그래서 보통 빅파마들이 이 카티를 얻기 위해서 10조 넘는 금액을 지불하고 회사를 M&A를 했는데 네. 왜 그랬냐면은 카티 효과가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얼마나 나왔죠? CR이 네. 80에서 90%가 나와요. 완전 관해가. 그럼 다 치료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네, 근데 특정한 암에 대해서,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에 대해서 네. 네, 완전 관해가 80, 90%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그 정도면 뭐 대단히 높은 효과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게 되게 핫했는데 카티가 네. 어떤 거냐면 이렇게 T세포가 있으면은 T세포에다가 이렇게 항체를 심어줍니다. 그러면은 암세포를 찾아가는 거는 항체고 네. 암을 죽이는 거는 T세포죠. 그런데 그렇죠. 이 두 네. 개를 묶어놨으니까 효과가 상당히 잘 나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항체를 넣어주는 과정에서 이거 T세포를 좀 활성화를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시켜요. 네. 그러면은 우리 몸은 항상성을 띄워야 되기 때문에 그 이물질이나 뭐 세균이 들어오면은 T세포가 활성이 되고 네. 너무 활성이 되면은 이게 자가 면역이나 부작용이 발생을 해요. 네. 그러면은 그때 또 활성을 낮춰줘야 되는 T세포의 엑셀과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카티를 만들 때 엑셀을 같이 밟아주면서 만든다라는 거죠. 카티를 만들 때 엑셀을 네, T세포가 활성화가 더 되게끔 네네네 그래서 효과가 이렇게 잘 나오는 네, 그런 약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카티는 뭐 이건 꿈의 약이네요. 네, 근데 카티의 단점이 네, 한 가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카티의 단점? 네. 없는데? 하나는 아직까지는 혈액암만 대상으로 나왔어요. 아, 이건 뭐 어쩔 수 없죠. 네, 그래서 결국은 시장이 큰 거는 간암, 폐암, 위암, 대장암처럼 고형암이 크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그래서 결국은 고형암 쪽으로 개발이 돼야 되고요. 또 하나의 단점은 너무 네. 비쌉니다. 아, 많이 비싸요? 네, 한 번 주사 맞는데 5억입니다. 거짓말. 아, 5억이에요. 주사 한 번 맞는데요? 네, 이게 개인 맞춤형 의약이기 때문에 네, 피를 뽑아서 T세포를 조작한 다음에 다시 배양해서 넣어주는. 아, 이거 안 되죠. 아니... 물론 이제 5억이라도 어쨌든 사람 생명을 살리고 봐야 되는 거지만 네. 5억을 받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기술 개발이 되면서 에헤. 이 5억의 문제점이 내 피를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겁니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의 피를 가지고 에. 의약품화, 기성품화를 시켜놓으면 그러면은 싸게 맞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환자랑 병원이랑 생산시설이 떨어져 있어도 투약이 네. 가능하다라는 거죠. 아, 꼭 내가 있지 않아도 되는. 네. 네네네. 그래서 말씀드렸던 고형암과 이 남의 T세포를 가지고 카티를 만드는 게 네. 지금 이제 임상 단계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기대해봐도 되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런 치료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카티가 꼭 완전 개인 맞춤형이 아닌 어느 정도 기성품처럼 나올 수 있는 시대가 멀진 않았 이렇게 생각이 됩니까? 네, 지금 임상 1상을 하고 있는 나스닥 업체가 있는데요. 네. 네, 그 업체가 자가 카티, 내 카티만큼 효능은 나왔으면서 부작용을 상당히 낮춘 네, 그런 제품이 임상 중에 있습니다. 임상 몇 상? 1상입니다. 1상? 네. 아, 1상 안 되는데. 네. 많이 멀었네. 네. 네. 일단 카티는 현재까지 상황이에요, 그게. 네. 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되게 좋은 치료법이 네. ADC라는 게 있어요. 메이비시. ADC라고. 예. 네. ABC. 아, ADC. 네. 네. 그런데 A는 안티바디. 안티바디. 네. D는 드럭. 예. 네. C는 컨주게잇. 컨주게잇. 그래서 그 항체랑 의약품이 그 약물이랑 합쳤다라는 뜻인데요. 네. 쉽게 보시면은 네. 2세대랑 1세대의 장점만 따온 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1세대가 케미컬이었고 네. 2세대가 뭐였죠 아까? 2세대가 항체 표적항체였죠. 항체, 표적항체. 네. 그래서 네. 이렇게 2세대인 항체가 있으면 네. 이 항체에다가 이렇게 링커를 연결해서 뒤에 1세대의 톡신을 붙입니다. 아, 그래서
아주 독한 톡신으로 그 암세포만 딱 표적 삼아서 개만 죽이는군요. 맞습니다. 부작용이 거의 없이. 네. 그래서 암을 찾아가는 거는 항체가 2세대가 찾아가고 네. 암을 죽이는 거는 뒤에 붙어있는 아, 톡신이 죽인다는 겁니다. 똑똑하다 진짜. 네. 그래서 요거의 장점은 네. 사실 좋은 약, 케미컬 약은 되게 많이 나왔어요. 네네. 그런데 독성이 심해서 못 쓰던 케미칼을 항체에 붙임으로써 네네. 암을 공격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아, 대박입니다. 네. 그래서 이 약 같은 경우가 그 작년 하반기부터서 뜨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일본의 상위 제약사인 다이치 산큐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다이치 산큐. 산큐? 네. 이 회사가 유방암 치료제 에노투라는 약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 방식이에요? 네. 그런데 효과가 아까 말씀드렸던 DCR 있지 않습니까? 네, DCR. DCR이 97%가 나왔습니다. 와. 그래서 유방암 환자분들은 이제 네. 이 약을 맞으시면은 100명 중에 97명 정도는 암이 줄어들거나 더 이상 진행은 안 되는 커지지 않는다는 거죠. 오. 네. 그리고 놀라운 거는 네. ORR. 암이 30% 이상 줄어들었던 게 네. 61%가 나왔어요. 그것도 굉장히 높은 수치 같은데. 네. 잘은 모르지만 저는. 네. 그래서 이 약의 수치는 계속해서 좋아질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걔도 뭐 주사 한 방에 뭐 5억씩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걔는 좀 쌉니까? 네. 그냥 일반적인 그. 아, 약 수준이에요? 네. 그리고 이 뒤에 붙어 있는 약은 그렇게 비싸진 않기 때문에. 아, 네네. 그렇게 큰 부담은 없으실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 약이 나왔고 비슷한 시기에 네. 또 하나의 ADC가 나왔는데 네. 그 약은 방광암 치료제로 네. 그 ORR이 71%가 나왔어요. 아, 그것도 높네요. 네, 이거는 그 시애틀 제네틱스라고 ADC 전문 업체가 개발한 약입니다. 아, ADC 관련 이것만 전문을 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군요. 네, 맞습니다. 국내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어요? 네. 시애틀 제네틱스. 제네틱스. 네. 여기는 이제 고환암 아니 고환암 방광암. 네. 방광암 고쳤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중항체라는 게 있습니다. 아, 이중항체. 네. 복잡하다 진짜. 네. 그래서 이중항체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항체가 보통 Y자로 생기지 않았습니까? 항체가 Y자죠. 네. 그러면은 보통 하나의 항체는 하나의 항원을 타겟으로 하는데 네. 이중항체 같은 경우는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왼쪽 팔에는 A를 잡고 오른쪽 팔에는 B를 잡아요. 그래서요? 그래서 하나의 항체가 두 개의 효과를 내는 거죠. 하나의 항체가 두 개의 효과? 네. 항체 네. 두 개를 넣어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게 네. 이 이중항체라는 겁니다. 뭐가 더 좋은 거지 그러면? 두 개 항체가 있으면? 더블로 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아니면 두 가지 암을 잡는다는 거예요? 네. 두 가지 항원을 잡기 때문에 네. 좀 효과가 좀 더 좋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네. 이 항암 트렌드는 병용입니다. 병용? 네. 하나만 해갖고는 잘 안 잡히니까 네. 두 개나 세 개를 같이 써서 암을 네. 잡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네. 항체 두 개 넣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또 이중항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NK세포라는 것도 있어요. NK세포? 네. 들어본 것 같은데 노스코리아는 아니고 아, 네네. NK. 네, 내추럴 킬러셀이라고 하는데요. 내추럴 킬러셀. 네, 그래서 이 NK세포 같은 경우도 네. 상당히 데이터가 잘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NK 같은 경우는 올해 2월 달에 네. MD 앤더슨에서 결과 발표를 합니다. 네. 근데 사실 NK세포 같은 경우는 T세포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네. 빅파마들 관심권에서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약물이었어요. 네. 네, 그런데 MD 앤더슨에서 발표한 게 그 임상 결과가 네. ORR이 73%가 나왔고요. 네. 완전 관해 100% 암이 줄어든 게 64%가 나왔습니다. 와. 그래서 NK 세포도 상당히 효과가 좋다라고 알려졌는데 네. 더 의미가 있는 거는 T 세포는 사실상 부작용이 좀 있어요. 네.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브레이크를 잡아줘야 되는데 네. 이게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네. 이게 그 염증이 생긴다라든가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NK 세포는 그럴 리스크가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MD 앤더슨이 발표한 이후에 네. 빅파마 중에서 얀센, 길리어드, 사노피가 NK 세포 기술을 도입을 했어요. 그때 얀센이 네. 페이트라는 곳에서
도입을 했는데 네. 금액이 무려 3.7조 원이었습니다. 올해 2월이에요, 그게? 네, 올해 2월입니다. 네. 네, 그래서 상당히 조금 뜨고 있는 네. 그런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요. 네. 너무 설명도 쉽게 잘해주시고 너무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이제 현재 약들 상황만 설명해 주신 거잖아요. 네. 신약들 상황. 네. 아직 이야기가 지금 한참 남은 거죠. 그거 빨리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가능하겠습니까? 네. 너무 부족하시면 다음에 한 번 더 오셔도 되고요. 아닙니다. 그림 하나로 다 설명을 드릴 알겠습니다.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네. 이 면역 관문 억제제가 네. 있고요. 두 번째 말씀드린 게 카티였죠. 네, 카티. 그래서 카티는 이렇게 T세포에 5억짜리 주사. 네, 항체를 심어 놓은. 네. 요게 카티가 있고 ADC 같은 경우도 네. 이렇게 암세포에 들어가서 들어가면은 링커가 끊어지면서 암을 네. 죽입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이중항체 같은 경우는 여기서 A랑 B라는 항원을 이렇게 잡고 네. 이 T세포랑 암세포에 이렇게 C랑 D라는 항원이 있으면은 네. 이렇게도 잡아서 네. T세포를 암세포에다가 끌어주는 역할도 해요. 네. 그리고 NK세포 말씀드렸던 네. 거는 이렇게 NK세포도 암을 공격을 하는데 네. 카티처럼 NK도 항체를 심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NK도 공격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암세포는 자기 주변에 종양 미세환경을 만들어요. 종양 미세환경. 네. 그래서 주변에 있는 그 면역세포들이 활동을 못하게 억제를 합니다. 네. 네. 좀 산소도 낮고, 뭐, pH도 낮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암도 자기 입장에서 자기 살아야 되니까. 면역 네. 들어오면 난 죽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종양 미세환경을 만드는 게 네? TGF-beta라는 물질인데 네. TGF-beta를 저해하는 항암제를 넣어줘서 면역 그 종양 미세환경을 깨뜨려주는 아, 면역이 다시 활성화되게? 네. 네. 그래서 T세포가 더 잘 죽일 수 있게끔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인터루킨-7이라는 네. 물질이 있는데 네. 이거를 넣어주면은 T세포의 숫자가 늘어납니다. 네. 그래서 인해 전술로 암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네. 표적항암제 개념인데 네. 암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네. 산소랑 영양분을 계속 공급을 받아야 되죠. 네. 네,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혈관이 흐르는 게 있으면은 나한테 산소랑 영양분을 공급해라 이렇게 신호를 보냅니다. 네. 이 신호가 그냥 VEGF라는 신호인데 네. 이 신호를 받으면은 이렇게 혈관에서 리셉터 수용체가 있으면은 이 신호를 받고 실질적으로 기형적으로 암세포에다가 혈관을 만들어요. 아, 빨대를 꽂아주는 거네요. 네. 네. 그래서 이쪽을 통해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을 하고 혼자 막 크는 거죠, 이제. 네. 암세포가 여기서 떨어져 나와서 혈관을 타고 전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또 항체를 가지고 여기 부분을 막아요. 그래서 결국은 네. 이 과정을 끊어서 네. 암 덩어리를 아사시키는 그런 항암제가 있는데 그게 로슈의 아바스틴이나 네. 아니면은 릴리의 사이람자 둘 다 출시된 약물입니다. 사이낭제? 사이람자. 사이람자. 네. 아.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거를 이렇게 그림 하나로 그림서 보여드린 것처럼 네네. 글로벌 그 과학자들이 와, 진짜 상당히 대단하다. 네, 암과의 전쟁에서 네. 다양한 무기를 만들고 있고 그래서. 암을 정복하는 거는 상당히 좀 길고 힘겨운 싸움이겠지만 네네. 그래도 이제 점차적으로 네. 전세는 이제 인간 쪽으로 계속 기울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네네. 그 우리 김태희 연구원님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는 그런 거 하는 회사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나라는 조금 이 세계적인 트렌드에서는 좀 뒤처져 있는 상황입니까? 그럼요. 많은 게 일단은 뭐 TGF-beta는 예. 많이 알려져 있는 뭐 메드팩토랑 티온바이오라는 업체가고요. 네. 이 인터루킨 같은 경우에는 제넥신이라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면역 관문 억제제 같은 경우는 유한양엠, 에클론. 네. 그다음에 카티 같은 경우도 뭐 유틸렉스 그런 네. 업체들이 많이 하고 있고 NK 세포 쪽은 네. 그 NK맥스, 네. 녹십자 랩셀.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혈관에서 네. 그
그 암 공급하는 거 끊어주는 네. 그거는 파멥신이라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하고 있는데 수준이 네. 세계 유수의 그 회사들과 어깨를 견줄 만한 수준이에요? 아니면 그거는 조금 어렵답니까?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국내 업체의 바이오 그 기술력도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기술 이전 같은 것도 최근에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 저는 되게 걱정 많이 했어요. 이렇게 조금 자료 주신 거 보니까 일단 제가 이렇게 영어에 약한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다 약자로 돼 있어갖고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몰랐는데 오늘 김태희 우리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아 이해가 거의 다 됐습니다. 네. 저는 지금 누구한테 가서도 면역 항암제랑 지금 현재 항암제 트렌드를 다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진짜 대단하십니다. 아유, 아닙니다. 네, 이 어려운 분야를 오늘 이렇게 쉽게 저에게 설명해 주셨는데, 자 여러분 혹시 처음부터 못 들은 분 위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요, 아닙니다. 예, 다시 한 방송 보시는 게 낫겠습니다. 네. 저는 다 이해했고, 아, 진짜예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다 이해했고 거의 기억도 나고 다 정리가 돼 있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지금 또 뒤에 우리 또 장본부장님 오셨기 때문에 요거는 다시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게 그냥 바이오 아시잖아요. 제약 아시잖아요. 그냥 조금 이렇게 막 기울기 이렇게 가리 않잖아요. 막 아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오늘 거는 꼭 한번 다시 들으시기를 강추드리면서. 오늘은 저와 이 처음 만남이셨는데 조만간 한번 다시 바이오 헬스 또 항암 관련해서는 꼭 한번 다시 모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어떻게 괜찮으셨어요? 네, 재밌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미래세대외 김태희 제약 바이오 전문 애널리스트이시죠? 네. 네,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